자, 백만송이님 포트폴리오가 SK 하이닉스가 132,428원에 79%, 79.61%이시고, 삼성전자가 83,200원에 7.15%세요. 카카오가 10.86,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2.38%입니다. 다 대형주 위주로 잘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뭐, IT 쪽에 지금 77% 수준이신데, 아, 87%. 제 판단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쭉 추세 강화로 수익이 발생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조정폭, 눌림폭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또뭐 혹은 뭐 채권이든 기타 자산이 있으시고 주식 자산이 있으셔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대체할 거야. 내 전체 자산의 기준에서 이런 기준하고 주식 기준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좀 운영을 해보겠다 하실 때 포트폴리오는 약간은 이제 차이가 날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비중만 일부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방안에서 기준을 설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올려드린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IT, 자동차, LG 화학을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고 그 비중이 55에서 이제 70%.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주력주 편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력주의 비중이 높으신 거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중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큼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만 기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 하이닉스의 12만 원이 뚫렸어요. 어찌됐건 뭐 프로그램을 연동시킨 흐름 속에서 들어 올려진 부분이 있고요. 오늘 종가 기준이 이제 12만 원 위쪽으로 끝날지 아니면 12만 원에서 멈춰질지는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쪽의 강세 부분이 뭐 하이닉스든 또 삼성전자의 기준에 강세를 이끌어준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은 이제 평가가 또 달라지겠죠. 8월 달에 8월 13일 날 기억하기도 싫은 조정폭.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 쪽의 시가총액이 밀리는 장중 기준입니다. 장중 기준에 네이버 쪽의 이제 시가총액이 밀리는 그런 수목까지 겪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지금 실적 부분이 뭐 네이버의 영업이익 1조 7천억하고는 이제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창사 이래의 실적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나오는 쪽은 사실상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가 뭐 규모의 면을 떠나서요. 뭐 삼성전자 1등이고 하이닉스 뭐 2등이니까 당연히 뭐 실적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 멋부리려고 들여다보는 기준도 아닙니다. 정확히 보시면은 하이닉스 쪽의 영업이익 부분 자체도 20조 8천억을 찍었는데 그 20조 8천억이 2016년도 기준으로 분기 실적 5천억 미만,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 찍을 때, 그때 분기 예상 실적이 분기 실적이 5천억 미만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 20조 8천억이면은 분기 5조 이상이라는 거죠.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9년, 2020년 뭐 업황 잠시 이제 그 침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국면을 지나고 그러나서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근데 컨센서스는 개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뭐 4분기에 디램 현물 가격의 정점. 그러니까 고정거래처가 아닌 현물 가격의 정점이라는 표현 자체는 큰좀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그 시장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죠. 메이저들 쪽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CLSA나 모건스탠리 쪽이 이제 보고서를 내놓고, 그리고 그들 창구에서 물량이 나왔고, 근데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서는 부정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기준에 이제 10조 원 수준의 순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10조 원 순이익에 뭐 9조 5천억이라고 잡아도 그 9조 5천억의 PER이 10배면
얼마야? 95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기술주가 무슨 피해 10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할인 요인을 갖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굉장히. 그냥 뭐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뭐 전기차가 혹은 뭐 게임주가 그런 쪽은 말 그대로 성장성인 거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더 사실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무조건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면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실 것이 아니고 주력주의 기준은 실적이 진짜 뒷받침돼서 저평가 인식이 완벽하게 잡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고 아뭐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많이 샀어요 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외국인 지분이 48%고 삼성전자 50%예요. 팔아봐야 뭐 얼마를 팔았다는 거고 뭐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그 시세를 내줘야 되는 기준인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 조정이 설정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주봉이든 일봉이든 종합주가 지수하고의 비교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기준에서 이미. 그렇게 해서 주봉이든 일봉이든 이제 놓고 보시면은 시장이 3,000포인트 미만에서 이제 횡보, 가격 반발력, 뭐 지수 반발력 일정 범위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일단은 8월 달에 먼저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일단 탄력적인 반등 그렇게 되면서 벌써 아름아름 33.70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웃기는 거는 일단은 이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깨져 내려온 이 흐름 속에서 돌리는 흐름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밀려 내려올 때 4분기 업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현물 가격에 대한 우려감에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기준에 또 주봉상의 기준에 또 갭상승 발생된 이후에 주봉상의 흐름에서는 그냥 개별 이슈가 아닌 업황 전체적인 부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가격 반발력이나 또 연동돼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 그리고 요 거래량이 이제 수반됐다는 거 가장 큰 의미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강세로 전환되는 이 흐름 지난달 지난해 11월 달부터 움직였던 흐름보다는 다소 이제 조금 늦게 스타트가 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뭐 10월 말부터 움직였으니까 지난해는 지금부터 이제 잡아서 움직임이 나올 때 기존에 바닥 찍고 90%까지 들어올렸어요. 90%. 주가 변동성이 90%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 바닥 8만 원이라고 기준 잡고 대략 15만 원까지 90%.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33%가 정점 인식으로 잡힐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앞전 거래량이 일부 실렸지만 조금 미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 대금이 뭐 어쨌든 오늘 대량으로 터져줬고 내일이나 모레 좀 만약에라도 쉬어간다 할지라도 전체 주봉상의 거래 대금은 충분히 긍정적이잖아요. 주봉상의 거래 대금은 충분히 긍정적인 거래 대금과 함께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나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 컴투스 이런 쪽을 기준 잡아드리면서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 터졌을 때 시장 관심도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에 맞는 이제 거래 대금.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 뭐 2천억까지는 되지는 않고 지금 벌써 이제 8천억인데 마감 때까지 1조 이상 되겠죠. 그죠? 당연히 1조 이상 넘기 전에. 근데 매번 1조가 터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5천억에서 1조 사이에 거래 대금만 수반이 돼도 추세 강화 부분은 상당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세 강화 부분은.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은 일단 비중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
뭐 굳이 제가 판단할 때는 13만 2천 원 평균 단가 대비해서 손실 보고 매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시면서 이제 가지고 오신 물량이니까 아유 징그럽다 지겹다 이런 흐름보다는 추가적인 강세를 띄고 수익 범위가 설정이 됐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낮추시는 걸로 나빠서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한쪽에 너무 집중돼 있으시면 이제 매매 전략을 못 잡으시니까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이닉스 비중이 버거울 정도다라고 표현해드리진 않는데 그 자산 그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명확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한 종목은 막100% 갖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뭐 부동산 자산, 뭐 채권 자산, 상품 자산, 현금 자산 이렇게 전부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한쪽에 주식을 넣어두신 그 정도 기준이에요. 그럼 AS를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 AS를 그 그러니까 전략 기준을 중장기 전략 기준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입하셔서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라이브 방송도 안 들어오고 카톡방도 안 들어오고 그냥 강연회 있으면 강연회 정도 그것도 이제 일반 강연회 말고 VVIP 강연회 있으면 그 정도. 그래서 하이닉스 쪽은 이제 유지 쪽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는 아니다. 내 과금하려고 들어왔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 난 매매를 좀 원활하게 단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일부 조정을 하셔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현금 비중에서 이제 대처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뭐 예를 들어 DBI텍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3% 이상 밀려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유입된 상태. 최고 그 프로그램 수급 대비해서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식으로 지금 하이닉스 쪽도 일단은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 외국계 창구 뭐 국내 쪽에서도 뭐 매수 일부 있을 것 같고 양봉으로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팔아야지 이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꼬리가 깊이 달린 거라 8%는 솔직히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꼬리가 깊게 달리거나 했을 때 그때 고민을 하는 거지 무조건 8% 올라왔다 해서 정리하는 건 무리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오후장에 꼬리가 길게 달린다 해도 또 내일 기준에 눌림목이 좀 과도하게 나온다 해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편입 기준 또 포트폴리오 유지 기준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시더라도 뭐 차익 실현에 비중을 조절하시더라도 오늘이 아닌 다음 이길 거래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이라든가 음봉으로 내려올 때라든가 꼬리 달릴 때라든가 내일 기준에서 거래량 보면서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상은 둘 중에 한 종목만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조금 더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2006년, 7년, 2000, 2016년, 2017년도 등락률이 삼성전자가 이제 130%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가 190% 정도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등락률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다.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을 기준을 잡느냐 이제 최종 판단하시면 되는데 두 종목 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만드시겠다 하시면은 뭐 하이닉스 기준을 잡고 삼성전자를 일부 정리를 현금화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카카오의 경우는 시장 수익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기에는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사실상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그 매집의 흔적의 기준이 아니라 손바뀜, 계속 이제 손이 바뀌는 흐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2020년도 2분기까지 카카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네이버 쪽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손바뀜은 있을지언정 매집이나 이런 그 수급 범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에게 좀 떠넘겨진 흐름의 기준이 되죠. 고점 대비 낙폭이 심하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판단할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시장 수익률. 그게 57초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IPO 때문에 이제 많이 움직인 건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지주사는 그 할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친다면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카카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더블 수익이 난다. 그러면 시가총액 100조까지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체 시장이 강해서 움직이는 거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만 너무 가파르면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겼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뭐 70조를 이탈한 적도 있는데 그 이탈 범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9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가 7억 2800만 주니까 7963 60조 원대까지 내려왔었죠. 영업이익 20조 8천억 찍던 애가. 근데 카카오의 지금 영업이익은 1조 수준? 컨센서스 볼까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좀 과한 부분은 과하다라는 1조 정도 되죠. 내년 전망치가 내년 올해도 아니고 내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카카오 쪽은 조금 정리 기준을 잡으셔서 다행히 이제 뭐좀 일부 수익이신데 수수료 나오는 정도 수준이신 것 같아요. 정리하셔서 방안에 이제 주력주 혹은 수익 종목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쪽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여기든지 해석이 분분해요. 플랫폼 사업자로 볼 거냐 아니면 금융업체로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플랫폼 사업 부분 그 기준에서도 일단은 정부 이제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다 규제를 논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업체라고 하기에도 금융지주사나 이런 쪽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뭐 KB금융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30조라는 시가총액이 그게 뭐 적게 평가된 건 아니에요. 또 성장성 말씀드린 그 플랫폼 사업에 관련된 성장성을 놓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도 이제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신규 상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흐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어찌됐건 그 줄어버렸잖아요. 시장에서는 관심이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앞전에 뭐막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변동성. 우리가 이제 17일 날또 18일 날 전량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17일 날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는 드리고 그리고 18일 날 전량 매도. 근데 이제 이 기준이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설정을 한 거예요. 막 2조씩 터지고 이런 거래대금에서. 근데 지금은 거래대금 자체가 그 470억이다. 얘가 지금 먼저 번에 3조 6천억 터지던 애, 3조 7천억. 3조 7,500억 터지던 애가 지금 470억이다? 그럼 변동성이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기대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종목의 기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기준에서는 좀 정리 쪽에 무게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방 안에 주력주 없으신 자동차나 LG화학 혹은 수익 종목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컴투스는 그나마 일부 뭐 찔끔찔끔 돌려서 많이 돌려놨고 위메이드도 뭐 거의 바닥에서부터 10% 가까이 돌려놨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수급 논리 부분에 프로렘 매도와 함께 좀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 수준의 매수 그 부분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두들겨 맞는 힘이 아프다 할지라도 일단은 유지하면서 다시금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걸로 오늘 기관들 쪽의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마감 이후에 봤을 때. 1% 이상의 물량이 떠넘겨지지 않는 흐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원체 뭐 주력주에서 뭐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8%대, DB 하이텍 마찬가지, 누적적으로 계속 프로그램 수급에 매수 또 자동차. 오늘은 뭐 솔직히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인데, 수익 종목의 변동성들, 특히 뭐 게임즈 2차전지에서 너무 버거워서 그 웃음을 크게 웃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간 단위에서 뭐 충분히 되돌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면 그 전략대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미리 위축되거나 미리 투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오실 수 있어요.
웹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에서 홈페이지 오시고,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연장 이벤트 오늘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혹은 11일 날 일단은 강연회 있으니까, VVIP 회원님들 강연회니까 미리 오실 수 있는 분들 신청 부탁드립니다.